만약에 맵의 키들만, 그죠? 이 키들만 뽑아서 한번 뽑아보고 싶다. 그래서 네가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할수 있는 게 const, 예를 들어서 a 저장한 다음에 여기다가 m의 keys를 뽑아서 놓고 싶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console log을 해보는 거죠. console log a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은 이렇게 이게 뜩 나타났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요게 나타난 게 다의 오브젝트로만 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 요것을 요렇게는 안 되고 요거 해주는 방법이 요걸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리스트로 만들어서 한번 추리해 볼까요? 그래서 저장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리스트는 리스트에 array죠. array 제가 리스트를 했죠. list는 다른 언어에서 표시 표현하는 방법이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array라고 그러죠. array는 array예요. 오브젝트 딱 나타나는 거죠. 0 요렇게만 딱 나타나고 끝이에요. 이것도 비슷하긴 한데 아니란 말이죠. 그죠?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봐두십시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공부를 더 하면은 요런 표기법, 그러니까 m 키즈를 이렇게 리스트로 어레이로 감싸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어레이가 담기게끔 하는 기법, 요거는 아주 최근에 개발된 기법입니다. 물론 예전에 이런 기술은 있었는데 자바스크립트에 요 기술이 사용된 거는 아주 최근입니다. 그래서 수식 처리하고 잘못했네요. 수식 처리하고 이번에는 앞에다 점세 개를 찍어볼게요. 점세 개. 요것을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오퍼레이터인데 스프레드 오퍼레이터가 정확히 뭘 하는 건지 우리가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이브하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뜨네요. 그거는 아마 여기 스택 브릿지에서 지금 지원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이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했어. 터미널에 직접 한번 입력해 보죠. 터미널에 입력을 직접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됐나요? 예, 제대로 들어갔군요.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놓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시 여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됐나요? 전체적으로 cost m 만들어주고 a에서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뭐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지우고 이런 내용입니다. 컨솔로그가 되게끔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엔터 키를 쳐볼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출력되고 있죠. color owner age 그죠? is color owner age 키만 뽑아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스택 브릿지에서 지원을 좀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건 그대로 동작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B로 하죠. B로 해서 키가 아니라 values만 뽑아보죠. values. 마찬가지 spread operator를 썼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스택 브릿지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우리 여기다가 또 답시다. 밑에 내려와서 키 누르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A는 key, B는 value 넣는 거죠. 앞에 점 3개 찍었어, 그죠? 그럼 console log 밑에다가 console log B 넣겠습니다. 그럼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color owner age 그리고 red fabio 2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과제를 하나 내볼까요? 그러면 key와 value가 다 같이 나오게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렇게 되거나 혹은 요렇게 되도록 한번 스스로 요 컨솔 컨스트 C 컨스트 C 이퀄 해서 이게 다음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